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공익신탁과 공익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신탁 등기 수익자가 변경 시 세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던 그림이시죠? 기본적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나오는 기본적인 신탁의 구조입니다. 위탁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 위탁자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이전시키면서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자익신탁입니다. 이 경우에서 수익자 아버지에서 수익자 아들로 변경했을 때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 변경 시 세금 이슈는 신탁법상 신탁 재산은 수익권의 형태로 이전, 양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은 과세 대상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봤던 소유권 이전 시 세금은 풀이 미래에 실제 납부하는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알아보면 신탁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탁업법에 의하면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및 신탁 등기를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처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